아, 대학교 가면 여자친구 생긴댔는데 아 빨리 대학 가고 싶다. 어? 실화를 바탕으로 대학에 보내드립니다. 맥이 스터디. 좋았어. 대학 가보자. 결제. 찌르고 때리고 때라다다다다 반갑다 반갑다. 너네 실화손이야? 실화만 얘기한다 했어. 실화손이지. 내가 너네 실화 하나 얘기해줘. 너네 지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MT 가서 잘생기고 멋진 대학생 오빠들이랑 밥 같이 먹고 싶지? 이거 나 대학교 MT 때다. 공부해서 대학교 오라와. MT 가서 나랑 밥 먹자. 입술 부은 거 보이지? MT 때 후배 애들이 입술에 치약 발라놨어. 잠깐만, 여기 헬로비너스가 와 있네. 나라야, 얘 어때 나라야? 잠깐만, 나라가 아니지. 내가 이때가 21살이었으니까 나라 누나? 나라 누나! 나랑 씨야! 나라 표정이 왜 나라 이런 표정이야! 난 이렇게 내 얘기도 실화로 얘기하는 실화순이야. 자네 이쪽으로 나와보라. 자네 이쪽으로 나와보라. 이쪽으로 나와보라. 내가 문제를 내서 맞추면 이 상품권을 주겠어. 여자친구에게 CJ 상품권. 뭐라고? Come on.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것만 맞추면 여자친구에게 상품권을 주겠어. 바다와 산 중에 네모가 더 좋다. 여자친구가 더 좋습니다. 오늘 도라이 자식이 올라가지고 보기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 바다가 좋습니다. 바다가 좋아? 계속해서 맞출 수 있도록. 자, 짜장면과 짬뽕 중에 네모가 더 좋다. 짜장면. 짜장면. 어. 자, 이제 마지막. 이것만 얘기하면 선물 주겠어. 여자친구 엄마 중에 네모가 더 좋다. 얘기하라. 이것만 얘기하면 된다. 아까 여자친구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더 좋아? 엄마보다 여자친구가 더 좋아? 여자친구. 근데 왜 오늘 엄마랑 왔어? 아, 여자친구네. 미안하다. 엄마인 줄 알았다. 여자친구가 좋다고 했으니 네 용기가 멋있어 선물을 주겠어. 들어가라. 풍선 이씨 뭐네. 깜짝 놀랐잖아. 실화손이 맞으시죠? 네, 실화손이다. 내 실화만 얘기한대. 네, 너무 재수없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체포하러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실화만 얘기했어. 내 실화만 얘기했잖아. 내 실화 하나 더 얘기해줘. 여기 앞에 있는 여자 가방 프라다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프리마다. 아, 실화손이 뭐야. 기분만 나쁘고. 아, 정말. 어, 뭐야. 한국사 시작과 끝. 좋았어. 역사쌤 부탁드립니다. 결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역사를 책임질 역사쌤 구두 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수업 처음 듣는 분들 있으세요? 꽤 많네요. 선생님 처음 보니까 어때요? 고마워. 또요? 날씬하고 또 병아리 같다. 이런 거 좋고. 야 누가 커? 야 커요 누구냐? 솔직히 커요 누구야? 마! 너도 별로 안 작으면서. 야 약간 노란색이니까 어때요? 저 병아리 같아요? 누가 대왕 카스테라래? 머스타드. 통에 들어있는 거 뿌려놓은 거 통이야. 야, 너네 단합 잘 된다. 자,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얘기했어요. 야, 첫사랑 그래 궁금해요? 네. 아, 오케이. 간단하게 얘기하고 뭐. 대학교 때였나? 동아리 오빠였어. 그 오빠 외모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배우, 이상준 아니야! 아니야? 약간 시크한 느낌의 박해진. 아, 이상준이 왜 시크해? 하지 마. 박해진 스타일, 박해진 느낌. 내가
물어봤어요. 주위 사람들. 아, 저 오빠 왜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했더니 리더십. 약간 리더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다는 거야. 근데 물론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리드를 잘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어떤 실수 있었냐면 남친이랑 딱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톡을 보내요. 요즘 제주도 둘레길이 그렇게 예쁘다던데 그냥 여기 가자 하면 되는데 이거 내가 이거 돌려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남친이 뭐라 그래? 맞아, 효린이 민박 보니까 이쁘긴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답답해가지고 진짜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남자 눈치가 없어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친구랑 여행 갔다 온다고 할까라고 딱 했어. 어? 그랬더니 남자친구 뭐라 그래? 에이, 부모님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어우, 내가 속이 답답해가지고, 어? 거짓말하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아, 오빠 눈치 참 없다. 이렇게 보냈어. 근데 남자친구 뭐라 그래? 너가 더 눈치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남자의 심리 뭐예요? 이거 무슨 심리야, 남자의 심리? 같이 가기 싫다고? 아니야. 자기가 먼저 여행가자고 얘기하는데 여자친구 입에서 약간 하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런 거지. 이거를 만약에 가기 싫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어요? 아, 연애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저는요, 평소에도 약간 리더십이 있어요. 리드를 잘해. 그래서 대학교 때도 제가 선배랑 친구 소연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도 내가 이렇게 엮어줘가지고 결혼했어. 여기 나는 솔로로 왔다, 여성분들 중에. 솔로야, 솔로? 여자들끼리 왔어? 여자들끼리? 또 남자분들은? 우리 남자들끼리 왔다. 저 뒤에 오빠들 둘이 왔어요? 여자친구 진짜 없어요? 없은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됐어요? 아, 2년이면 이제 만날 때가 됐다. 그러면은 내가 질문을 몇 개 드려볼게요. 내가 딱 이렇게 주선을 해야 되니까 우선 옷 스타일 같은 거. 옷을 좀 잘 입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 좋아해요? 잘 입으면 좋아요? 결혼하면은 약간 직업이 있는 여자가 좋아요? 직업이 없는 여자가 좋아요? 직업 있는 여자, 아, 그런 여자 있어. 그런 여자 있어. 바로 나. 날 좋아해. 내 맘을 믿어줘. 야. 아, 근데, 자존심 상해. 와, 아까 내가 소개팅 시켜준다 할 때는 약간 적극적이다. 이렇게 내가 바로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끌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약간 그 응원 단장 됐었거든요. 해볼까? 네. 어렵지 않아. 자, say ho, say ho, ho. 아, 소리 질러. 음악 주세요. 댄스! 잘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헬로 빌어서 댄스! 자, 24번! 24! 오빠! 혜진 오빠! 와, 제가 아까 말했던 아까 그 박혜진 오빠. 와, 오빠 잘 지냈어? 왜 거기냐니 계속 여기 서 있었잖아, 오빠. 옆에 누구야? 새 여자. 진짜 여자친구라고? 잠깐 올라와봐. 와, 결판을 내야 되겠다, 오늘. 아, 올라와봐. 와, 여자친구도 올라와. 너도 뭐 잘났다 거기 앉아있어? 너는 일로 와. 어디가 오빠 만난 지 얼마나 됐어? 2년 반. 신발 뭐야 오빠? 오빠, 야, 행복하니? 진짜 안 때려, 가만히 있어. 나 뒤집질게. 얘기해봐. 행복해? 오빠가 너를 선택해. 그럼 넌 뭐 해줄 수 있어? 공약을 얘기해봐. 사랑을 해준다고? 야, 그건 당연한 거고. 나는 오빠가 만약 주말에 남자친구들끼리 클럽 간다면 난 보내줘. 너 보내줄 수 있어? 보내줄 수 있다. 너 이거 방송 나가는데 너 진짜 만약에 너 지금 봐봐. 야, 너 그때 나한테 클럽 가도 된대네.
그리고 나를 만약에 오늘 오빠가 날 선택해, 그럼 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음료수 쏠 수 있어. 너는 만약에 오빠가 널 선택하면 너 음료수 쏠 수 있어? 거 봐, 오빠! 봤지? 봤지? 얘는 글쎄, 안 된다네? 자, 이제 일로 와. 선택의 시간이야, 오빠. 뭐 생각할 것도 없겠지, 오빠. 앉아. 여기 살짝. 자, 오빠. 오빠의 선택은 바로 음료수! 오빠의 선택은 봐봐! 야, 봤지? 오빠가 나 선택하는 거 맞아? 뭐네, 이거 왜 여자친구 누가 버렸네? 어머.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너 이거 실화네? 이거 실화야? 어, 실화지, 오빠가 나 뽑았어. 너 지금 돈 때문에 이 아줌마 걸린 거야? 야, 그러기에는 여자친구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 괜찮아, 보지 마. 너 같은 쓰레기 자식을 만나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 너 불쌍하니까 내가 남자 하나 소개시켜줄게. 사진 먼저 보여줄게. 만나보라. 사람은 괜찮다, 만나보라. 아, 수명이 100일도 안 남은 거 이거 실화냐? 아, 정말 큰일 났네. 아, 뭐야, 실화를 바탕으로 대학에 보내드립니다. 맥이 스터디. 좋았어, 대학 가보자. 결제! 오랜만이다. 나래 실화순이야. 에이, 실화만 얘기한다 해서 실화순이지. 내가 너희들 실화 하나 얘기해줄게. 추석에 송편을 예쁘게 빚어야 예쁜 딸, 예쁜 아들을 낳는다고. 들어봤지? 네. 우리 엄마는 송편 빚다가 나 던졌네? 맞잖아. 우리 엄마가 송편 예쁘게 빚었으면 내가 이러고 살지 않을 거 아니야. 나는 가만 보면은 던진 게 아니라 던지고 한번 밟았네. 나 이렇게 내 얘기도 실화로 얘기하는 실화순이야. 나와 함께 대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먼저 첫 번째 배울 건 영어다. 영어는 자신감이야. 다 따라할 수 있도록. I'm young. 나는 젊습니다. 뭐 동안이거나 뭐 젊은 애들이 하는 거지. 자신 있게 가서 I'm young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따라라. I'm young. I'm young. 좋다. 해보라. 아, 좋았어. I'm young. 그래, 좋았어. I'm young. 넌 하지 말라. 맞잖아. 내가 네 지금 뼈 때렸어? 왜 내가 비키 강수야 뭐야? 너 뭐야? 잠깐, 이거 뭐야? 니네 엄마랑 우리 엄마랑 송편 던지면서 싸웠네? 자, 이번에는 국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어. 한라봉일리 나와보라고. 야, 친구야, 왜 이렇게 주뼛주에 군인이야? 모자 써도 다 티나, 여기 없는 거. 두 가지의 보기를 줄 테니까 하나만 빠르게 얘기하면 된다. 다음 중 아이 맞은 말을 선택하시오. 나는 전 여친보다 지금 여친이 더 좋다, 안 좋다? 좋다. 오, 바로 얘기하는군. 상을 받을 수 있겠어. 자, 하나 더 간다. 나는 전 여친보다 지금 여친을 더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오, 이거 봐라. 이거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거 선물을 주게 생겼는데. 자, 이거 하나만 맞추면 된다. 나는 이 문제를 풀면서 전 여친을 생각했다, 안 했다? 마지막 선물 안 가질 거는 안 했어, 했어.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니야? 했어? 어, 하지 말라. 선물 주기 위해서 푼 거 아니야. 그래도 너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 네가 다 이겼잖아. 자, 이거 선물 전 여친 갖다 주라. 충성. 실화손님 깜짝이야,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나. 실화손님 맞으시죠? 네, 일단 나를 실화손이다.
그 너무 재수 없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신고했어? 내 실화만 얘기했잖아. 내가 실화 하나 더 얘기해줘. 여기 있는 남자 여자친구랑 왔는데 정체만 보고 있다. 뭐야 기분만 나쁘고. 아, 안 되겠다. 역사 공부 좀 해야겠다. 역사 끝판왕. 오케이 결제. 역사를 책임진 역사세 구두훈입니다. 아, 뭐 나오자마자 뭐 예뻐요 뭐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또 어떤 말은 있을까요? 또 귀여워요. 아 너무 좋. 또 누가 백설기래? 또 엘사. 야 너 왜 네가 말하면 자신감이 없냐? 야 그냥 엘사 같아요 하면 되지. 사람들이 반응 없으니까 괜히 붙일 줄 알았지. 너 붙일 줄 알았어. 또 또 뭐 있을까요? 누가 변기통이래? 아 좋습니다. 기분 좋게 한번 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듯이 선생님 수업 따라오면은요 대학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고려 말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얘기를 해줘야 공부할 거 아니야. 어? 별거 없어. 대학교 때 아 그 오빠였는데 비율이 진짜 좋았어. 그 원빈. 비록 누가 조빈이래. 그 오빠가 나를 왜 좋아했느냐. 내가 유혹을 좀 했어. 유혹을 어떻게 했느냐. 신비주의로. 어?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아. 여자가 좀 털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니야. 아직까지 아니야. 하다못해 여러분들 오늘 남자친구랑 코피 보러 올 때 메이크업 하고 왔잖아. 마스카라 할 때 언니 어떻게 마스카라 해요? 그렇지. 그 기본이야. 이렇게 이거 기본이야. 그지? 여기 인중에 팩트 할 때 어떻게 해? 그렇지 그래. 지금 남자친구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자. 솔직히 그러잖아. 하잖아. 이러다가 손 어떻게 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모습들을 굳이 남자친구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잖아. 그리고 SNS에 사진 같은 거 올릴 때도 막 올리면 안 돼. 예쁜 사진들을 올려줘야 돼. 저도 어떠냐면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잖아. 방송보다는 조금 그래도 막 그냥 들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 사진 올 때 이런 거 올려요. 아 이거 보자마자 각도를 좀 잘 잡았어. 그래서 나는 지금 가끔 그래. 아 나는 근데 옛날 너의 모습도 사랑할 수 있어. 망가진 모습도 사랑할 수 있어. 그렇다고 올리면 안 됩니다. 왜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사진 올리면 안 돼요. 아 이게 그렇게 웃겨요? 이거 중3 때예요. 고1 때 이랬어요. 왜요? 와 야, 그 놀라운 일이야 이게? 이게 고1 때 이런 거 올리면 안 돼. 너무 다르잖아 지금. 이때보다 이때가 20kg 더 찐 건데. 야 이거 안돼. 남성분들 여자들 약간 신비주의 컨셉이 너무 속으면 안 돼. 하나 알려줄게. 여자들이 어? 아 어떻게 나 구주 취했어요. 어떡해요. 아 어떻게 나 이렇게 술 취하면 안 된대. 아 정신 차려. 이거 취한 거 아닌 거? 안 취한 거야. 진짜 취한 거 뭔지 알아? 어 어떻게 굿즈 취했나 봐. 아, 안 돼. 너 굿즈 너 정신 차려. 너 오빠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돼. 이쁜 모습만 보여줘야 돼. 안 돼. 굿즈 너는 오빠한테 이쁜 모습만 보여줘야 돼.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려. 아 이쁘다. 이게 취한 거야. 카톡도 그래요. 카톡도 여자들이 약간 밤늦게 술 취해가지고 문자 보낼 때가 있단 말이야. 톡 보낼 때가 있어. 남친한테 톡을 보내. 오빠 나 취했어. 취한 거 아닌 거? 안 취했어. 오빠 나 취해졌다. 이거 취한 거 안 취한 거? 요거 좀 쉽게 올라온 거야. 그리고 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이런 사진을 보냈어. 이거 취한 거 안 취한 거야? 이거 안 취한 거야. 언니 이거는 멀쩡한 사진인데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이거 취한 사진이 아닌데. 그러면 진짜 취한 건 뭐냐? 이거 취한 거예요. 이거 취한 거야. 알겠죠? 아, 여러분들한테 연애 팁을 너무 많이 알려줬어 내가. 지가 오케이 이제 공부합시다. 공부해요. 자 고려 말기에 대해서 공부를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 발표를 누가 해볼까? 오늘 앞쪽에서 좀 해볼까? 2번 원빈 오빠. 와. 아, 제가 아까 유혹했던 그 원빈 닮은 오빠. 와, 오빠 잠깐 일어나봐. 오빠의 비율을 보여줘봐. 일어나봐. 잘 지냈어?
아, 옆에 웃고 있는 애 누구야? 친구? 어? 친구인데 왜 이렇게 한 거야? 너 누구니? 오빠랑 무슨 관계니? 사귀니? 여자친구라고? 너는 왜 여자친구라는데 오빠는 왜 널 여자친구라고 안 하니? 야 이거 애매하다. 아 우선 둘이 올라와봐. 안 되겠다. 결판 내자. 올라와. 오빠 어떻게 그 사이에 또 여자를 만나? 너 여자친구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넌 난 대결해야 돼. 너랑 나랑은 선택 제 마지막 기회야. 우리가 여태까지 신비주의로 오빠한테 덤볐지만 우리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오빠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챙겨주고 싶은 여자를 데리고 내려가면 되는 거야. 오빠 저기 가 있어. 자 너 대결해. 와 오늘 승산 완전 있어 나. 너 만약에 오빠가 나 뽑아도 너 슬퍼하지 마라. 알겠지? 자 시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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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와, 와, 오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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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오빠, 오빠, 어디, 어, 오빠! 아, 누구, 오빠 누구 선택할 거야? 왜 들었는데 끝까지 들고 내려가지 왜 막상 계단 보니까 다리가 야 이왕 여자친구한테 이벤트 할 거면 들었으면은 내려가지 왜 그래 와 왜 이 줄 다 죽을 것 같으냐 이 줄 다 죽을 것 같아 아 수능이 코앞인데 성적을 어떻게 올리지 뭐 실화를 바탕으로 성적을 올려드립니다 매기스터디 좋아 성적 올려보자. 결제! 만나서 반갑대. 내래 실화순이야. 이 실화만 얘기한다 해서 실화순이지. 내가 그 실화 하나 얘기해줄까? 너희들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 가가지고 결혼이라는 걸 해가지고 예쁜 아기를 낳기도 할 거야. 근데 그런 소리 들어봤지? 임신했을 때는 좋은 것만 봐야 된다고. 송혜교만 보면은 송혜교 같은 딸을 낳고 전지현만 보면 전지현 같은 딸을 낳고. 근데 우리 엄마는 나 임신했을 때 거울만 봤나? 맞잖아! 나 엄마랑 똑같이 생겼잖아! 나는 그렇다 쳐도 엄마, 내 동생이 임신했을 때 영화 고질라 봤어요? 내 동생은 이 여동생! 이렇게 나는 내 얘기도 실화로 얘기하는 실화순이야. 오늘 내 배움을 따라서 대학의 길로 인도해 주겠어. 자, 먼저 첫 번째 배워볼 내용은 영어 시간이다. I'm start diet next week. 나는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이거 입에 달고 사는 거라서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한 명씩 하겠어. 난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오케이. 난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 잠깐만. 넌 오늘부터 해. 맞잖아. 나는 지금 네 뼈 때렸어. 다음 주가 됐어. 오늘부터 해. 너도 살면서 복권 한번 긁어봐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다이어트 안 하냐고? 나는 안 해. 한번 긁어봤는데 꽝이었어. 자 이번에는 국어 문제를 풀어보겠어. 난 평소 국어 잘한다. 야, 올라와봐. 올라와봐. 이거 문제 국어 문제 맞추면 이번에는 CJ 상품권을 주겠어. 여자친구한테 이거 선물을 줄 수 있는 기회야. 열심히 해서 맞출 수 있도록. 다음 주 좋은 것만 고르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가자. 빨리 대답해야 돼. 호날두 메시. 메시. 어. 자 다음 간다. 손흥민 이승우. 손흥민. 손흥민을 좋아하는 친구구만. 자 이제 이것만 맞추면 네 여자친구에게 선물 주겠어. 가자. 전여친 전전여친. 대답하라. 전여친 전전여친. 왜 대답을 안 해?
전자녀 이걸 왜 골랐어? 야 이거 선물을 포기하고 지금 여친이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센스가 이렇게 없어? 그래도 여자친구에게 기회를 한번 줄게. 너가 맞추면은 바로 대답하면은 너가 바로 대답하면은 내가 선물 주겠어. 하나 딱 고르면 된다. 바로 대답 안 하면 못 주는 거야. 자 간다. 지금 남친 이상준. 지금 남친? 지금 남친은 전전 여친 생각하고 있는데. 맞잖아. 내가 원하던 시나리오가 딱 나왔어. 나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 아저씨네. 이거 뭐 줄게. 나도 많이 놀렸으니까 줄게. 자. 충성! 어, 깜짝이야! 깜빡이도 켜고 들어오라! 깜짝 놀랐잖아! 시라소님 맞으시죠? 옛날에 시라만 얘기한 시라소인데 그 너무 극혐이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체포하러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시라만 얘기했는데 내가 시라만 얘기했잖아. 얘기 좀 해줘. 내가 시라 하나 더 얘기해줘. 여기 앞에 있는 남자 너 아까 핸드폰 패턴 볼 때 여자친구 이렇게 봤다. 너 바꿔야 된다. 너 바꿔야 돼! 여자친구 봤어. 네 패턴 봤다. 너 바꿔야 돼! 아 시라소니 뭐야. 아, 기분만 나쁘고. 아 진짜 오늘 중으로 역사 끝내야 되는데 역사쌤 도와주세요. 결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수업 처음 듣는 사람 있어요? 아, 선생님 처음 보니까 어때요? 아, 고마워. 또요? 누가 우유빛깔 곽도원이래? 아주 이제 곽도원 앞에 닉네임 붙여. 막 아주 그냥 괜찮습니다. 오늘 수업 공부할 준비 됐죠? 네. 오케이, 자 오늘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 얘기해주세요. 아, 그럼 뭐 그냥 뭐 선생님 간단하게 첫사랑 얘기 한번 하고 공부 시작할. 아, 제 첫사랑 오빠였어. 대학교 때 오빠 얼굴이 하얗어. 비율도 좋고 약간 만찢남 있잖아. 만찢남 만화를 찍고 나온 그런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차은우 느낌. 누가 차돌박이래. 그 남자가 나를 왜 좋아했냐. 왜 좋아했을까. 차은우 같은 남자가 왜 날 왜 좋아했을까. 예뻐서 고마워요. 또 귀여워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남자가 나를 좋아했던 거는 내가 관리를 좀 잘했어. 이미지 관리 되게 잘했어. 우리 여성분들 남자친구나 이렇게 집에서 TV를 보고 있어. 어? TV 보고 있어 있잖아. 그럴 때 리모컨이 딱 떨어져. 그럼 어떻게 주워? 리모컨 딱 떨어졌어. 어떻게 해? 원래 남자친구에서 이렇게 하잖아. 근데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해? 그렇지. 우리 집에서는 절대 손을 안 하잖아. 어떻게 해? 어? 집에서 절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막 조심하게 안 하잖아. 어떻게 해?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줘. 그치? 그냥 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남자친구가 있을 때는 이미지 관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저는 이런 걸 누구한테 배웠냐? 저는 엄마한테 배웠어요. 우리 엄마가 관리가 엄청납니다. 어렸을 때 막 이제 하고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엄마가 전화를 받아.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죠? 어머 국적 어제 안 나왔어요. 아우 제가 잘 말해볼게요. 어머, 걱정하지 마.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말해볼게요. 그래서 전화를 탁 끊어. 그럼 어떻게 나한테? 너 어제 하고 안 갔어? 미쳤어 아주 죽여 죽겠어. 아니 이씨지만 아주 죽여 죽겠어 하면서 막 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는 김씨거든. 이씨지만 아주 죽여 죽겠어 아주 그냥 남편이나 딸님이나 그냥 죽여. 엄마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어. 엄마들 그 엄청 났어. 그렇게 막 혼내요. 혼내다가 또 전화 오면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어 세상에 끊고 나면 또 난리가 납니다. 오해 마침 저희 엄마가 왔거든요. 여기 우리 엄마가 저기 계신데 아니 엄마 내가 인사하라고도 안 했는데 인사를 막 그렇게 열심히 안 해? 보셨죠 지금? 어머 어떻게 미쳤나 봐 지금 어떻게 인사를 이렇게 고상하게 하셨지만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떻게 너 미쳤어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엄마 친구랑 보러 갔는데 동네 망신이야 정말. 이거 방송 나가면 어떡해. 피디님한테 편집해달라고 그래 빨리.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 지나가면 어머 안녕하세요 국정엄마예요. 안녕하세요 국정엄마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마가 이미지 관리를 잘하셨어. 그리고 카톡
상태 메시지 하면 된다 이건 뭐예요? 안 된 거야. 안 되는 거야. 뭐가 잘 안 풀리니까 하면 된다를 개놓는 거야. 이게 누구냐면 실제로 이게 누구냐면요 회의하다가 저희가 그냥 막 찾아봤거든요. 주위에 누가 어떤 스타일이 있나. 이상준 씨가 이렇게 해놨어. 아 요즘 뭐 개그도 사랑도 많이 힘든가 봐. 그리고 사진도 그냥 올리면 안 돼요. 사진도 약간 이미지 관리 좀 이렇게 포샵도 이런 거 해줘야 돼. 보세요. 저도 많이 손대요. 물론 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대로 올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허리 좀 넣어주고 턱도 좀 넣어줘야 돼. 그래 안 그래? 해줘야 돼. 하면 어떻게 돼? 딱 이렇게 된다고. 어? 이렇게 포토샵을 해줘야 돼. 이게 내 이미지 관리인 거야. 인스타 올릴 때 이렇게 해줘야 돼. 그 사람들이 뭐야? 문이 왜 이래? 문이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하면 되지. 야 여기 대기실 문이 이렇게 생겼지 누가 알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이미지 관리해야 돼. 이거 말고도 얼굴 위주 포토샵도 있어요. 자 엄마랑 찍은 사진이 우리 엄마랑 이번에. 아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이건 내 얼굴만 할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어 자기 관리 되게 많이 해요 저 그냥. 저 엄마랑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포토샵을 좀 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는 알지만 큰 차이가 좀 있어 그죠? 그렇지? 근데 내 얼굴을 포토샵하기 위해서 엄마 얼굴은 어떻게 돼? 엄마 얼굴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미안해 엄마. 아 엄마 미안해. 딸님이 시집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저희 엄마가 광대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이 아닌데 저 엄마가 이제 딸 얼굴 살리느라고 광대가 좀 나왔어요. 아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안 올릴게. 아 추석 때 친척들이 성적을 너무 많이 물어봐. 아,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아 진짜. 어? 뭐야? 실화를 바탕으로 성적을 올려드립니다. 매기 스터디? 좋았어. 결제! 반갑대. 너네 실화순이야? 실화만 얘기한 데서 실화순이지. 너네 시대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 들어봤지? 이 얼굴도 시대를 잘 만나야 되는 거야. 어? 요즘 같은 시대는 이렇게 박보검같이 이렇게 무쌍이 이런 박보검같은 스타일들이 얼굴이 잘생겼지. 하지만 이제 90년대로 들어가면 이렇게 장동건처럼 부리부리하게 생긴 사람이 잘생겼고 내 얼굴 같은 시대는 없었냐고? 있었어. 근데 너무 옛날이야. 맞잖아. 내가 전성기 시대도 있었잖아. 유행은 돌고 돈다는데 내 시대가 언젠간 다시 오겠지. 근데 내 시대가 와도 내가 얘보다 못생겼어. 나 이렇게 내 얘기도 실화로 얘기하는 실화순인데 내 수업 듣고 모두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자, 첫 번째 배워볼 건 영어 시간이라고. 다 따라할 수 있도록. We are family. We are family.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이 제일 중요해. We are family. We are family. We are family. We are family. 너 일어나봐. 너, 나, 그리고 얘. We are family. 우리 삼형제잖아. 왜 자꾸 고개를 숙이네. 잠깐 우리 셋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제일 젊은 것 같으니까 내가 막내. 둘 중에 누가 형이야? 얘가 형이야? 인정하는 거네. 추석 때 내려오라고. 자 오늘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명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어. 내가 얘기할 테니까 누구 명언인지 맞춰보라. 나의 죽음은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공부들도 하는군. 맞았어. 내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 그렇지 나폴레옹 잘하네. 지금 시작합니다. 신영일. 맞잖아. 오늘 시작할 때 지금 시작합니다 했잖아. 이거를 7년 동안 하고 있는데 니네 왜 아무도 몰라. 신영일이 지금 시작합니다 안 하면은 개그맨들 아무도 시작 못해.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 수학 잘하는 사람 어딨네? 어? 너 뭐야? 너 일어나봐. 형제. 코미디 빅리그에 정장 입고 오는 사람 없는데. We are family. 뭐야? 수학 그 내려오라고. 재산 얘기 때문에 할 말 있으니까. 총사! 에이! 씨 뭐야 깜짝이야.
저 누구네? 실화손님 맞으시죠? 네, 실화손입니다. 저 혐의가 있어서 체포하러 왔습니다. 네, 무슨 혐의네? 극혐이요. 무슨 소리네, 내 실화만 얘기했다. 내 실화만 얘기했잖아. 내가 실화 하나 더 얘기해줘. 앞에 있는 여자 아까 머리 이렇게 넘기면서 내리면서 냄새 맡았다. 맡았다. 아, 실화손이 뭐야. 아, 기분만 나쁘고. 아, 시간 없어 죽겠는데. 오늘 역사 끝내야 돼. 역사쌤 도와주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시작하자마자 예쁘다는 얘기 너무 고마워. 또 섹시, 아, 고마워. 아니 여태까지 내가 빨간색 옷 입고 오면 제육볶음 같다 그러고 노란 색깔 입으면 단무지 같다 그러고 내가 오늘은 애매한 색깔을 입고 왔는데 마음대로 던져봐. 뭐 있는지. 베이컨 누구니? 시루떡 누구냐? 누구 이상하니? 어디 시루떡 누구야? 팥죽 누가 돼지발에? 어? 아, 좋습니다. 기분 좋게 오늘 약간 발표하는 게 보니까 파이팅 넘치고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네요. 오늘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시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정말. 아, 선생님, 첫사랑 여기 궁금해요? 네! 뭐 별거 없어요. 대학교 때 오빠였는데 눈, 코, 입 막 부리부리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간 장동건 느낌. 누가 장동민이래. 그 사람이랑 내가 사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뭐? 시루떡이어서 뭐냐? 시루떡이면 왜 사귈 수 있는 거니? 아니, 제가 거짓말을 좀 했어. 선의의 거짓말. 남녀 사이에 굳이 솔직할 필요는 없거든. 솔직히 여성 여러분 우리 약간 알게 모르게 거짓말 조금씩 하잖아. 그죠? 솔직히 하잖아. 그죠? 최근에 무슨 거짓말 했어? 남자친구한테. 어렸을 때 클럽 안 갔다고? 어. 근데 가봤잖아, 그죠? 알고 있었어요? 가본 거? 몰라서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그렇게 굳으면 어떡해? 방송 봐야 되는데.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야, 대부분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웃기려고 자기 과거를 까긴 하는데 너는 일반 사람인데 왜 네 과거를 그렇게 다 까냐? 근데 굳이 근데 그런 거 있는 거야. 어? 맞잖아. 우리가 클럽을 많이 갔다고 해서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남자들 궁금하. 그러면 도대체 여자들은 어떤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지. 뭐가 있을까? 자기 전 여친은 어땠어? 아 진짜 얘기해도 돼. 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거짓말이야. 신경 써 안 써? 신경 엄청 써. 얘기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어 일어나. 알겠어 내가 뭐, 모른 척하고 넘어갈게 일어나. 해가지고 막 걷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막 분위기 좀 바꿔버려. 야 저 강아지 너무 귀엽다. 왜? 그 여자가 강아지 상이었나 봐. 근데 여자친구 말고도 제 팬들도 거짓말들을 하더라고. 내가 아주 얼마 전에 소름이 돋았어. 제 인스타에 사진 올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야호 이쁘다 점점점 구준아 하트 이렇게 보냈어.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있었어. 근데 좀 지나가지고 이상주 이상준 인스타에 알고 봤더니 내 거에 댓글을 달았던 걔가 댓글을 또 달았어. 국주 누나 요즘 살 더 찐 것 같아요. 정말 더 찌면 큰일 날 듯해서 남깁니다. 내 거에서는 왜 예쁘다 그러고 왜 이상준 너 보고 있니? 보고 있니? 그래서 이것도 보고 내가 열받는데 이 밑에 또 눌렀더니 댓글 하나 더 있는 거야. 요 밑에 이상준이 답글을 단 거야. 뭐라고 달아? 그래 뭐야? 너 빼 때렸어 다다단? 이건 뭐야? 아우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팬들도 선의 거짓말 한다니까. 내가 봤을 때 선의 거짓말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 오케이? 이제 연애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안시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누가 해볼까? 앞쪽에서 한번 해볼까? 19번? 19번? 동건 오빠. 제가 아까 말했던 이목구비 뚜렷한 장동건 닮은 그 오빠예요. 오빠 괜찮아. 오빠 눈코 입 보여줘. 많이 흐릿해졌네. 오빠 눈 비비지 마. 더 없어질 것 같아.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지? 잘 지냈어? 나 입구 잘 살았어? 내란이 오빠
내가 동생인 컨셉이야. 오빠 옆에 웃고 있는 기집애 누구야? 여자친구? 잠깐 올라와봐. 결판 내자 오늘. 올라와. 너도 올라와. 손 잡지 말고 알아서 걸어와. 너 오빠한테 거짓말 같은 거 한 적 있어 없어? 조금. 오빠 얘 오빠한테 거짓말 조금 했대. 내가 봤을 땐 거짓말 엄청 날 것 같은데 오빠 괜찮겠어? 오케이 알겠어. 가보자. 왜 소리를 지르지? 너가 진실만 얘기하면 돼. 진실만 얘기하면 돼. 이거 봤지? 방송으로 많이 봤지 이거? 별로 그렇게 막 위협적이진 않거냐? 소리만 들려 소리만. 자 나는 내 친구들한테 내 남자친구 욕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오빠를 보면 Yes or no? 눈치 보지 마. 왜? 있다. 잠깐만 있다. 진실이면은 땡 하고 나오니까 괜찮아. 욕한 적이 있대요. 오! 와! 오빠 봤지? 됐어. 자, 내가 만났던 남자들 중에 지금 내 남친이 제일 멋지고 제일 괜찮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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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간고사 왕전이 망쳤네. 아 중간고사 어떡하지? 수능은 잘 봐야 되는데. 잠깐만 뭐야? 실화를 바탕으로 대학 보내드립니다. 맥이스터디 좋았어. 맥이스터디 결제. 만나서 반갑대. 너는 실화순이야? 실화만 얘기한다 해서 실화순이지. 너네들 성적 나올 때마다 엄마가 이런 얘기할 거야. 핸드폰 갖고 싶다고 하면 핸드폰 사주고 갖고 싶다는 거 다 사주는데 왜 공부를 안 해? 이런 얘기 들어봤지? 갖고 싶은 거 다 사줬는데 왜 공부를 안 해? 들어봤지? 네! 나도 들어봤어. 근데 엄마 이 얼굴은 내가 갖고 싶은 얼굴이 아니야. 맞잖아. 나 지금 엄마 뼈 때렸어. 아니 난 남자니까 이 얼굴로 산다고 해도 엄마는 이 얼굴로 어떻게 사셨어? 나 이렇게 내 얘기도 실화로 얘기하는 실화순이야. 자 너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공부를 해도 되는 머리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 손금을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선 이게 두뇌선이야. 이게 긴 사람들은 공부를 대충 해도 돼. 근데 이게 짧잖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공부 얼만큼 해야 되는지 봐줘야겠어. 봐봐.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서 해 이거. 이거 잘렸어 이거. 너 봐봐 한번 봐줄게. 좀. 너 담배 피네? 맞잖아. 지금 네가 손 내밀었는데 담배 냄새 났잖아. 나 지금 네 뼈 때렸어? 자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다. 자, 잘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That's right. That's right. 다 따라하도록. That's right. That's right. 영어는 자신감이야. 내뱉어. That's right. That's right. 그렇지. That's right은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뭐 이런 뜻이야. 당신은 잘생겼습니다. That's right. 그렇지. That's right.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은 참 키가 크군요. 오케이, that's like. 당신, 뒤에 여자한테 담배 냄새 나지 않나요? 다만 나는 거 아니잖아. 얘도 맡았대잖아. 이제 다음은 국어 시간이다. 너 나오라. 너 나와보라. 옆에 여자친구야? 이거 문제를 다 맞추면 여자친구랑 같이 놀 수 있는 CJ 상품권을 주겠어.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도록.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면 된다. 1과 2 중에 큰 숫자는? 2다. 2다. 이거 뭐야, 다 천재야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았지? 자, 순대와 떡볶이 중에 매운 것은 네모다. 떡볶이다. 어? 맞았어. 이제 하나만 맞추면 돼. 자, 이것만 맞추면 나한테 상품권이 간다. 맞출 수 있도록. 정채영과 내 여자친구 중에 예쁜 사람은 네모다. 뭐라고? 뭐라고? 여자친구가. 틀렸어. 아쉽다, 아쉬워. 마지막 문제가 제일 쉬운 거였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답을 다 아는데 왜 너만 모르네? 이 상품권 어쩔 거네? 세상 이게 뭐네? 깜짝이야. 그, 말하고 들어오라고. 시라손이 맞으시죠? 네, 시라손이다. 너무 재수없다고 해서 체포하러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시죠. 나 싫어만 얘기했어. 내가 왜 그래? 나 싫어 하나만 더 얘기해줘. 여기 앞에 있는 여자 샌들 밖으로 새끼 발가락 삐져나왔다. 아, 시라손이 뭐야. 아, 기분만 나쁘고. 아, 진짜. 어, 한국사 끝판왕 국사쌤 부탁드립니다. 결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를 책임질 역사생 국두훈입니다. 아, 선생님 처음 본 학생들 있어요? 네. 선생님 처음 보니까 어때요? 네. 아, 작아 작아. 야, 그거 조금 기분이 좀 나쁘다. 곽도원 이제 나 안 열받아. 돈스바. 야, 야 누구니? 마이크 채운 줄 알았네 정말. 돈스바. 누가 유민상이래? 달라요. 어이구. 야, 미키강수. 미키강수. 그렇게 크게 웃을 건 방청석이 안 뜬가? 나 깜짝 놀랐네, 자. 기분 좋게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어? 자,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뭐라고요? 아, 진짜. 아, 지금 몇 주째 지금 공부를 하나 안 했어, 우리. 그래, 뭐, 그럼. 아유, 너네가 내라는데, 뭐. 그래. 뭐 첫사랑 뭐 별거 있나요? 저는 뭐 제대로 첫사랑이 대학교 때인데 나보다 4살 많은 오빠였어. 근데 4살 오빠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동안인 거야. 귀염상인데 약간 잘생기면서 약간 귀염상 있잖아. 지금 따지면 육성재. 아, 아 육성재. 아, 누가 육중환이래? 근데 그 잘생기고 귀여운 육성재가 육성재 같은 남자가 그 오빠가 나를 왜 좋아했을까? 반전 매력이 있어서였어. 딱 봤을 때는 지금 약간 공격적이고 막 파워풀하고 막 상여자일 것 같은데 내가 엄청 내숭을 떨어요. 내가 장난. 카톡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카톡 보낼 때 남자친구가 카톡을 딱 보내. 막 이렇게 재밌는 걸 보내면서 이것 봐 웃기지 이렇게 보내. 그 여자친구가 어 너무 웃긴 거야. 뭐라고 대답을 할까? 뭐라고? 너무 웃겨요. 너무라는 말 씁니까 요즘에? 줘봐요. 여자친구들끼리 있는 방이 있어요. 이런 방 이거 봐 웃기지? 그럼 여자들 뭐라 그래요? 격해지게 여자들끼리 있으면 우와 웃는다 이런 식으로 보내. 여자들끼리 있으면 남자들 놀라지만 여자들끼리 있으면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내? 막 야 나 부었다 이렇게 해. 근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도발을 해. 야 처먹는 게 네 닮음 막 이래. 와 와 그러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아가지고 흥분한 상태로 카톡을 여기다가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 헷갈려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아 꺼져 은진아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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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수습해야 돼? 내 마음속으로 몰려. 내 마음속으로 꺼져. 아 그렇게? 오 그럼 뭐 오 야 이거 안 뜯어도 되겠다. 니꺼 괜찮다 야. 이럴 땐 이런 방법도 딱 있어. 나 남자친구 있으니까 직접 떼지 마 자식아. 바로 보내야 돼. 바로 보내야 돼. 남자친구가 막 어 뭐지 한단 말이야. 여자친구가 어머 오빠 미안해요 카톡방 헷갈렸어요 딱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게 보내. 그러면 남자친구 입장에서 아 누가 내 여자친구를 건드나 씨 하면서 여자친구의 마음도 확인하면서 남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개수작 부르지 마요.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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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 그 남자친구가 사격장 같은 데 가잖아. 술 한잔 먹고 사격장 내가 인형 뽑아줄게 하면서 간단 말이야. 그럼 여자친구도 한번 해보라고 총을 딱 이렇게 줘. 그럼 어떻게 여자들 어떻게 해야 돼?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딜 봐요? 어딜 봐야 돼요? 어, 어떡해? 어, 이거 누르면 나가는 거예요? 아, 어떡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원래 우리 친구들끼리 가면 어떡해? 그렇게 안 하잖아. 야, 4개, 술값 4개. 오케이, 가. 가, 간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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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노래방 갔어. 남자친구나 썸 타는 남자랑 노래방 갔어. 여성분들 어떤 노래 불러야 되겠어? 약간 가창력을 보여주고 아이유. 그잖아. 귀여운 거 보여주려면 트와이스나 뭐 레드벨벳 이런 것도 좀 하면서. 하지만 우리 여자들끼리 친구들끼리 가면은 뭐 불러요? 멍 부르고 티얼스 부르고 그렇지. 약간 우리 친구들끼리 가창력 있는 거 보여줄 때는 어떻게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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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고요. 티에서 나는 이런 거 불러요. 음악 주세요. 샤티 샤티 카레 카레 하 완전 좋아 아래 다 같이 해 오른쪽 샤티 샤티 요가 파이어 Let's go 이런 거 해 안 해 이런 거 해줘야 분위기 살지만 남자친구 앞에서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